담배 줘. 너한테 있잖아. 나한테 없어. 다 폈어. 네가 어제 다 폈잖아. 아, 네 교복입고 어떻게 사게 담배를. 그러니까. 아, 짜증나. 뭐 부탁할 사람 없나? 아, 맨날 이딴 거 나한테 시켜. 아저씨. 네? 죄송한데 제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빠른인데 지금 교복 입고 있어서 담배를 못 사거든요. 담배 한 번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담배 한 번만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챙겨.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어디 있어요? 좀 찍어. 어이가 찍어. 진짜. 아, 이제 만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만졌어요? 아우! 찍었어요? 만졌다고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역하는 거 늘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맞지? 그 민간인 건드리면 막 그딴 거 있잖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로. 소리 지른 거예요? 아. 내가 신고하면 군인 아저씨 영창 가신다고요. 아, 제가 지금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니까 빨리 가. 조용히 빨리. 담배 네? 사다 주시면은 근데 원래 민간인이랑 엮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엮이는 거 아니고 찍어서 뭐 할 건데요? 찍으면 오히려 나 만졌다는 거 증거되는 거 아닌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핸드폰 뺏어가서 그쪽 건데 잘못인데 이 건데 잘못이 아니잖아요. 만만해요 본인이. 아, 왜 만만해요? 그걸 왜 악을 하세요? 빨리 지우세요. 누야 빨리 줘. 너 군인들한테 왜 그래? 군인 아저씨한테 부탁했는데. 당근을 뺏어 갖고 그래. 아, 부탁을 안 들어주세요, 제 부탁을. 부탁을 남한테 부탁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제 몸을 만졌어요. 아니, 몸을 너무 안 줘. 이 사람은 꼭 달리는 거지. 정들일 게 없어. 핸드폰 주세요. 남의 핸드폰을 왜 가져가죠? 이거 절도예요. 그쪽 거 아니잖아요. 제 경찰 부를까요? 근데 아까 제 엉덩이 만졌어요. 핸드폰 뺏는 척 하면서. 보여주세요. 엉덩이 만졌습니다. 그 왜 군인 아저씨한테 이래요? 아, 부탁했는데. 영상가지마지, 얼핏 보니 영상가지마지 그러던데. 왜 협박을 해요? 잠깐만 나 신고할 테니까요. 아, 어? 신고만 들어가면 제가 찾게 가서. 아니요 제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 경찰 신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이 경우 지금 정당한테 바꿔 나와 있는 거 외천으로 바꿔 준 거잖아요. 민간이랑 엮이잖아요. 본인은 군복을 따로 하시는 거라서 이거 따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거 정당하게 입지 못하면 무고죄로 우리 엿보수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학생인데도 그런 게 돼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진 찍은 걸로 신고할 거예요. 내가 증인이 있으니까 너들 잘못된 거야. 남의 거 가르쳐 갖고 알았어? 야, 사진 여기 있는데? 사진 있어도 그건 너 저기 증인이 있어. 담배 사달라고 찍었거든요? 네. 아, 핸드폰 번호 보여드릴게요. 근데 신고돼도 여기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불리해요? 뽑아왔잖아요. 군인이라는 그걸로. 네, 아,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다 봤어요. 제가 증인해드릴게요.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군인이 솔직히 제가 짜증나는 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만 올라가지고 저 지금 좀 짜증나는 거 있었거든요? 국방의 의미로 지키고 있는 거고 본인이 2년에 대한 세월을 국가에 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분은 바로 총 바로 쏘러 가야 돼요. 아니 뭐 저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고 뭐. 아니죠. 만약에 군인이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전쟁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는 휴전 국가예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 본인을 위해서 이분의 목숨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저 당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왜 이러지? 아, 캔디 어딨어? 아, 제발. 제 당뇨가 있어서. 네요? 혹시 사탕 있으세요? 네? 사탕 있으세요? 아니요. 사탕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사탕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저혈당 캔디가. 아, 가방 안에 있어요? 없어요. 뭐 사탕 같은 거 사다 줄까요? 네, 사탕을. 사탕. 아, 마이즈 같은 거 있는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안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기대도 제가 될까요? 뭐 사탕 더 가져오면 괜찮을까요? 아, 괜찮아요. 혹시 캔디 없어요? 캔디? 네? 캔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요.
집에. 초코가. 아, 네. 맛있는 게 너무 빠를 것 같아서. 아마 초코예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라도 한 잔. 이분은 호수가 빠르거든요. 이분은 빠르네요. 괜찮아요? 네. 아, 손이 좀 절어가지고. 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손 되게 시원하시네요. 다리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가늘을 좀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안 돼, 뜨거워서 안 돼. 뜨거워서 안 돼. 큰일 나요. 방금 주는 사람 항상 사탕 갖고 다녀야 돼요. 야, 사탕 갖고 계속 가방에. 머리 좀 뜨겁네, 또. 아유, 아유,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디 가까운 내과라도 갈까요? 아니요, 커피숍에 들어갈래요? 갈까?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왜 아니, 집에 모셔다 드릴까? 응. 어디에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주방에 GP. 아, 놀라서 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긴데 차 데려다 드릴까요? 아, 차로요? 조금만 드세요. 탕을 샀는데 너무 큰 거밖에 없어서 필요하시면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울지 마세요. 아프셔서. 아,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괜찮아요. 너무 놀랐는데 너무 차분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제가 처음이라서 도와드릴 게 없어요. 아, 최종이야. 아, 잘해야 되는데. 저기 넥타이 좀 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넥타이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던가? 넥타이 본배 그래? 아, 네, 넥타이 매주 아세요? 나 처음 면접 보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학교 나갔어요. 아, 진짜요? 아, 넥타이 꼭 메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쵸? 기본이지.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메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세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아, 최종 면접이다 보니까 긴장돼가지고. 넥타이 색깔이 잘 맞는 거겠죠? 네, 괜찮은데?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매든데? 나도 오래돼서 됐어? 아니야. 그냥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서 네. 봐.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배짱을 갖고 가까이는 거 떨어지면 또 보지 하고. 그쵸. 됐다. 네. 어머, 너도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봐. 넥타이 매실 줄 아세요? 넥타이 맛있어요. 이게 아, 우리 아들이 해줬는데 잊어버렸나? 아, 이게 아, 아저씨들한테 해달라고. 아저씨, 넥타이 맬 줄 아세요? 네. 여기 사장님 넥타이 맬 줄 알아요? 내가 매고 아, 네, 그러셔도 돼요. 이 낫지. 네. 그 어디 갈 거야? 아, 면접이요. 면접 갈 거야? 네. 면접 갈 거면 네. 약간 두껍게 해줄게. 아, 두껍게요? 네. 어른들이 볼 거 아니야? 아, 그쵸. 아, 저렇게 내는 거구나. 이게 모양인데 이상해서. 아, 그런가요?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이거 제가 해보고 안 되면 네. 좀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해봐, 해봐. 네. 그대로 된다는 거. 면접 본 데니까. 네. 잘 해야지. 잘 볼 수 있겠죠? 아, 떨지 말고. 네. 그냥 모르는 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고. 네. 그게 최고야. 있는 그대로. 네. 보여주는 거. 너무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잘 어울리나요? 어,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봐.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고마워, 마음을. 네, 잘 보고. 네. 언제나 화이팅. 네. 아, 참외 너무 많이 샀나?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넘어지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틀렸네. 아, 손이 너무 저려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아유. 아니, 너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과일이 너무 높아서 싶어가지고. 네. 남편 보고 사오리지. 아, 남편 출장 가가지고. 집이 어딘데? 아, 저 여기 근처 살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 불러요. 아, 네. 아니,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세요? 아, 네. 전화, 어디 전화할 데 없어요? 누구세요? 다방 차원 끊어봐. 119 불러주세요. 아, 가만 앉아,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냥 앉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니, 119로 불러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잠깐 앉아있다 가면 돼요. 이건 꽃꽂이 됐어. 아, 아유, 막다리라. 혼자 오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렇게 진짜 오면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네. 진통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 나세요. 아, 엄마 턱대지 말고 짧아. 나 잘 나와라. 나도 공지도 없는데, 지금. 어, 괜찮아요. 공지, 아니, 아니. 여기 앉아봐요. 아, 네. 공지 가. 요즘 앉아있다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 때문에. 어디 가시던 길 아니세요? 가시던 길이라 괜찮아요. 저 임신이 처음이라서 많이 힘들고. 나도 많이 아픈 사람인데. 아니, 어쩌면.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자. 아, 지금은 괜찮아가지고. 네. 고마워요. 지금 저 혼자 있어가지고 과일 먹고 싶어서 사러 나왔어요. 남편한테 전화해. 남편 출장 가가지고. 결혼. 근데 우리 의자에도 앉았어. 아. 아, 아, 네. 의자 많아. 네. 데물러가고 이제 진짜 의자.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 왜 이렇게 예쁘냐? 야, 사진 한번 찍자. 오,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어제부터 내 카톡도 씻고 DM도 안 읽고 난리네. 아주 그냥 지중심이야? 몰랐어. 왜 그래? 장난이야. 야, 왜 쫄고 그래? 사진 한번 찍을까? 네, 야, 고개 좀 들어봐. 고개 들어봐. 이거를 좀 까고, 어? 이게 섹시지? 아, 그치. 인스타 라이브 해야지. 아, 넌 천재다. 해봐, 뭐. 뭐하냐, 여기 봐봐. 그만 찍으면 안 돼. 뭘 그만 찍으라는 거야. 야, 너 좋으라고 찍어주는 거야. 지금 너 인기 많대잖아. 댓글이 너 예쁘대. 야, 어떤 아저씨가 또 마음에 든다는데? 귤이야? 야, 그 아저씨한테 귤이 번호를 옵니다. 귤이 화장실에 있는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아저씨? 그 사진 찍은 거 삭제해야죠. 지금 예쁘게 찍게 하려면 그거 사진 지워준다니까? 아니다, 사진 지워주자. 어차피 단톡방에 다 터졌는데 뭐 지워봤자. 너무 지워봐. 깜짝이야. 왜요? 내 표정 안 보여요? 네? 표정 안 보여요, 지금? 왜요? 저희 자주 그렇게 놀고. 확실해요? 네. 네. 저희 그냥 틱톡 찍고 이거 사진 찍는 건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애 표정이 그래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응? 요즘 다 계속 이렇게 놀고 그래. 네, 저희 학원도 같이 다니는 친구거든요. 이거 영상 찍은 거 그 삭제. 아니, 삭제 못해. 이거 라이브 찍고 있는 거야. 잠시 언니랑 좀 가자. 네? 저 언니랑 어디 좀 가자. 올라. 내리고 갈게요. 왜? 왜? 아, 뭐 할 게 있어가지고. 학원 차 기다리고 지금. 같이 기다려줄게. 괜찮니? 사실 저희 근데 방금 같이 사진이랑 영상 찍고 있었어가지고.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요. 아닌데? 같이 찍는 거 좋아하고. 아니,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같이 있을게요. 같이 아는 언니예요. 아, 그래요?
아유. 깜짝. 왜요? 근데 네, 네? 아, 저 친구거든요. 왜, 왜? 저희끼리 노는 건데 사진 찍고? 네, 왜 그래? 아, 노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왜 그래, 규리야? 규리야, 울지 마봐. 왜 그래? 울지 마. 아니, 근데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있었던 거거든요. 반비 네? 네? 잠깐 놔주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언니, 저번에 언니한테 저희가 오늘 쓸게요. 저 같이 갈까 편이죠? 네, 네, 같이 가요. 괴롭힘 당한 거예요? 네? 괴롭힘 당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말해요. 괴롭힘 당한 거예요? 아니 왜 움츠러들어서 있을 때 얘기해요? 저 아는 저도 동아리 같이 하거든요? 네. 가요. 아니 친구예요, 저 친구 네. 친구. 가요. 아 친구예요. 가요. 친구래. 지금 왜 이러시나? 아 이거 아니 동아리 사람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이러고 왜 말이세요? 아니 친구끼리 그냥 사진 찍고 없어? 아니지 그거는. 근데 애가 불편하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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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렇게 괴롭히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외면 안 하니까 도와달라고 꼭 얘기해요. 알았죠? 알았죠?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카톡에다가 쳐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아저씨한테도 계속 연락오고 너무 이상한 데다가 막 돌리나 봐요 애들이. 일단 이거는 너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 울지 말고. 울지 마. 울면 아, 너무 그냥.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알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아, 알아. 무슨 마음인지 아는데. 차라리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게 어때? 다른 사람 있을 때? 차라리 그게 어때?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드려도 이미 제 사진이랑 영상이 다 퍼져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하시고 울지마 세상에. 일단 집으로 가서 엄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지? 너는 찍어놨어? 네. 어, 잘했어. 카메라랑 영상 다 받아서 신고하면 되거든.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 아니라. 근데 저를 때린 게 아니라서. 때린 게 아니어도 이거는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단톡방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사이버 폭력이고 다 이게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괴롭힘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울지 말고. 당연하죠. 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저는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그냥 애들한테 못받아가고. 아이씨 이게 뭔가 시키끼리 잘못이지. 아 그럼 당연히 죽지. 아 대박 울지마. 근데 뭐예요 그거는? 장난쳐가지고.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요? 어. 네. 버려드릴게요. 우리 포스 버려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길에. Can I see what it is? 그 안에 뭐가 써 있어요? 안에요? 얘네 뭐 써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써. 맞아요. 잘못 이거 잘못 받아요. 어떡해요? 가다 버릴게요. 제가. 저희가. 그거 뭐예요? 아,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뗐어요. 아, 그 홍보 그런 거 같아요. 뭐, 그 막 불법 광고. 불법 광고예요. Can I see?
Is it important? No.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Can... 저기 죄송한데 중요해요. 저 있어. 어? 그거 뭐예요? 어? 그럼 어. 종인 것 같아요.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뭐 어떡해요. 아이고, 버렸지. 제가 이거 옛날에도 경험했어요. 반에서. 저 버렸지. 어. This, 어, 제거하다가 뭐야? Eliminate the 어. advertisement. But can I see the advertisement then? Trashy, trashy. Trashy, eliminate. Hey. Hi. You're back. Oh. Such. Oh, can I? Oh, oh my god. Oh. No, no. Oh. Sorry. I experience this in class all the time. Oh. They think I'm a foreigner and I'm stealing their opportunity. Sometimes I feel like going back home to my country. I really wanted to take like a leave of absence because of this. I'm sorry. 근데 뭐예요 그거는? 누가 장난쳐가지고. 볼 수 있어요? 안 보입니다. 어, 사실은 제가 수업에서 많이 사람들이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말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네, 진짜 미안해요. 네. 아, 아니요, 괜찮아요. 다 사람 같지 않아요. 네. 어, 저는 외국인이니까 네. 안 쳤다고 했어요. 아, 네. 그래요? 진짜 나쁘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냥 자기 나라에 돌아가 아니면 냄새나 진짜 나쁘다. 저는 가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맞아요. 진짜 나쁘다. 네. 진짜 몰랐어요. 뒤에 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지내요, 저희랑. 아, 진짜 만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I'm so thank you for removing it and telling me. Thank you so much. Sure. You're so kind. Like, thank you so much. No. I'm sorry. No. Thank you so much. Sure of your major yes. and your study. Yes, yeah. Thank you so much. Oh, thank you so much. 어디서 자야 될까 오늘은. 배고프다. 아, 어 승원아, 나 한 끼만. 어 아니야. 어, 아, 알았어. 알았어 끊어봐. 지금 어디 가야? 그냥 저. 집 나왔나 보다. 가출했죠. 아니 근데 몇 살이에요? 19살. 되게 멋있다. 어, 축구 배고파서 어떡해. 누나가 돈 벌게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여자인 친구들 있지. 그냥 누나들이랑 지금 19살이면은 곧 성인이니까 술 마셔도 돼. 그냥 술 마시면서 누나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돈 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어디 가서 학생이 알바하고 몇백씩 벌겠어요. 누나가 근데 웬만하면 이런 제안 안 하거든. 지금 키도 크고 몸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친구한테 통화 한번. 아, 친구한테 물으면 누나 기분 나쁘지. 남동생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아버지 이빨 배우면 가세요. 아주 말 듣고 좋은 데 있으면 일자리 구해서 일하세요. 자식 같으니까 결혼. 네네. 가자. 아니, 그렇지. 아니, 어른들 말 들어야지. 가리잖아. 아, 아니요. 가자. 아니요. 저. 진짜 좀 봐봐. 널 누가 도와주겠니? 누나 같은 사람이나 도와주는 거야. 그냥 술 마시면서 놀면서 그냥. 이렇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친구가 네네네. 뭐 이렇게 어디 네? 데려가시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혹시 관계 여쭤봐도 될까 해서. 아시는 분이지?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네. 학생 괜찮아요? 계속 돈 붙여. 지금 괜찮아요? 네?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아니, 돼요? 제가 잠시만요. 네. 무슨 상황인지 물어봐도 돼요? 가출했는데 네네.
그런 가출한 친구들을 좀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움을 좀 주려고 했거든요. 이게 제가 형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 따라가는 게 되게 위험해요. 가출한 마음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선뜻 따라가는 거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도와주겠다고 따라가는 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저 따라서 가실래요? 아니 나한테 말을 해봐. 너 돈 필요하잖아. 근데 학생이 가출을 해서 돈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가출한 친구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무슨 명함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왔는데 가출한 것 같아서 제가 말을 걸었죠. 가출한 것 같아서? 네 지금 짐 싸들고 학생이 여기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가출했다길래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일단 본인이 듣고 선택할 문제죠. 이렇게 말하고 강요하시는 게 부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강요하지 않았어요.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택하라. 너 돈 벌고 싶다면서요. 괜찮아요? 돈 버는 방법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냥 저희랑 잠깐 얘기할래요? 아니 잠시만요. 죄송한데 괜찮겠어요? 잠시만 일로 와요. 맞아요. 잠시만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잠시만 일로 와요. 괜찮아요. 잠깐 여기서 얘기만 해요. 하신 거는 겁에 질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밥 먹고 돈이에요. 밥이랑 돈인데 밥은 저희가 살게요. 그러면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면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지원 사업을 하시는 착한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아, 네. 저는 28살이에요. 28살 서울예술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저도. 예. 네. 지금 저 옆에 있는 후배들이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 너무 겁에 질려 있으시다. 저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그쪽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라는 게 수상한 이유가 뭐냐면 굳이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게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한 친구가 있어? 다 안 된다고 아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청소년 쉼터 같은 게 있네. 이런 데를 찾아가야 돼. 저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예. 괜찮으면은 여기다가 한번 전화를 해볼래? 그렇다고 너를 강제로 집으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예. 연락이 갈까봐 무서운 거야?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봐? 맞아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네. 그럼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도 돼? 밥 안 먹었다면서요? 네. 밥 먹으러 갈래요? 저희 나도 밥을 안 먹어. 네. 밥 먹으면서 얘기하도 좋잖아. 네. 네. 산후 우울증이 임신 중에 시작된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산모가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언니 죄송한데 야 제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거 한번 따주실 수 있나요? 드시려는 거예요? 드시면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배가 어떻게? 저 이거라도 해야 우울감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지 마. 그래도 그래 이 지금 술을 마셔 가나? 안돼. 그럼 안 돼요. 근데 네. 술을 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거라도 먹어야. 아니요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애기만 생각하느라 너무 우울해요. 그래도 애를 먼저 생각하셔야죠. 다시 어긋났어. 네. 술 마셔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안 되죠. 안 드시는 게 어떨까요? 걱정돼서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네 애기 생각만 하느라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남편 출근하고 여기 와서 막 보는데 너무 부럽고
술이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서. 아,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임신 안 했을 거예요.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요. 사주시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안 돼요. 일단 우선 진짜 마시고. 임신하니까 뭐 머리 빠지고 살도 찌고. 그렇게 보고 어디 보여요? 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커피 좋아해요? 디카페인이라도? 그거는 지금 임신 개월 때는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는데 이거는 조금. 네, 제가 따주고도 미안할 것 같아요. 저도 친누나가 한 명 있는데 걔 겨우 노력해가지고 저희도 출산을 했거든요. 어렵게 10월달 동안 그 버티는 그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우울해하시고 막 이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그때 그 힘들어했던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밥은 드셨어요? 밥 드시러 가실래요? 밥 드시러 가시는 길이세요? 네. 저희 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거기 완전 맛있어요. 같이 밥 드시러 가실래요? 친구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갈까요? 네. 힘드시겠다. 갑자기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지면 돼. 눈물이 보이 겨웠네. 이렇게 미인이신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따뜻한 거고. 네. 이거는 달달한 거 사왔대요. 그래서 달달한 거 드시고. 이거 얼마나 왔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그 택시비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갈 때 택시 타시고 그 돈으로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분한테 까달라고 할 것 같아서. 저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버릴게요. 그냥 가면서 버릴 테니까. 기분 술보다는 커피 마시면 더 기분 푸시면 좋잖아요. 날씨 좋으니까 애기 좋겠네요. 이런 시원한 날씨 생각.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기. 다리 아픈데 어떡하지? 이거 나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계속 여기 서 있어요? 엄마 기다려? 네. 어?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기 신호등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 아니면 안아줘야 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디 갈 거예요? 언니가 같이 건너가 줄게. 네. 그렇게 해줄까? 저기 네. 편의점 앞에 있으면 돼? 네. 아, 걷는 게 힘들대요? 네, 안아서. 제가 안아줄게요. 선생님 안아줄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플 있어? 네. 안 무거우세요? 응. 다리 안 불편해요? 네. 아파요, 지금? 네. 아파? 괜찮아? 네. 제가 운동장에서 술래잡기 하면서 놀았는데. 먹어볼까? 지금 들어와. 어머. 어디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쩌다 다쳤어?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다가 다쳤어요. 아, 귀여워. 안 무거우세요? 가벼운데요? 나 왜 갑자기 동생이 생긴 거 같냐? 근데 다리 아픈데 다른 데까지 갈 수 있어? 엄마 기다린다고?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저씨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저기 편의점까지만 같이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자. 네. 뭐 안아줄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너가 가벼운 거야. 아. 저 걸을 수 있어? 내려줄까요? 네. 여기까지
내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선물이에요. 여기 선물! 아, 괜찮아, 괜찮아. 없네. 네? 주머니에 있었는데 없어. 이상했어? 아니. 나도 아저씨가 준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잘 만나서 가. 네. 감사합니다. 잘 가. 고마워요. 뭐야?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온다? 아, 네. 뭐해? 아, 저 이제 과외 있다가 해야 되니까. 아, 과외지 맞다. 야, 너 냄새 엄청 좋아. 너 오늘 쌩 과외라서 향수도 뿌린 건가? 아, 야, 너 이렇게 입은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엄청 섹시한데? 그냥 우리 집에서 하자. 아, 쌤, 아니 저는 집에 엄마가 있으니까. 야, 엄마... 가자, 가자. 아니, 근데 아니야, 쌤 집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너 과외도 지금 싸게 다 해주는데, 어? 야, 이러면 내가 너 가르치고 싶겠냐? 아니 쌤 이런 거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 좀 이따 가자. 아니야 죄송하세요, 싫다고 하는데. 네? 싫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요.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저희가 좀 지켜봤는데 그냥 좀 제가 뭘 했어요? 저 진짜 터치도 안 했어요. 싫다고 하셨네요 지금. 아 괜찮아. 아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아 제가 아니 저랑 같이 가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저쪽 역으로 가거든요. 네, 저도 역쪽으로 가요. 가요 일단은. 네. 저 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26살입니다. 26살 켜놓고 미성년자한테 그러고 싶어요? 아까 약간 스키집하고 계속 봤는데. 아 그냥 약속이 있어서 그냥 과외 때 과외 우리 집에서 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왜 그게 문제죠? 선생님이 싫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서 하고 싶다고 본인 의사를 밝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또래 여자 안 만나고 왜 어린애 건드려요? 아 제가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데 왜 만지세요? 아 좀 꺼우시세요. 아 시험 공부 때문에 하자는 건데 왜 그거? 아 왜 자꾸 만지면서 얘기하시냐고요. 내가 만졌어? 내가 어디 만졌는데? 아 만지세요. 하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해. 사실 과외도 엄청 싸는데 지금 도딩 내리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여동생. 아니 여동생 잘했다고 엉덩이 만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해서 만진 거죠. 아니 본인이 싫다고 의사를 정확히 얘도 좋아했어요. 아니 얘도 어차피 좋아해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또 이게 스킨십이라니까요. 제가 아니, 만지기를 했으니까 그랬으니까. 학생으로 봐요? 여자로 봐요 지금? 학생으로 보죠. 근데 왜 자꾸 집에 초대하려고 그래요? 아니 과외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서. 가. 다른 날 가야 하세요. 저 경찰이거든요. 왜 싫다는 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도움 필요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위험하면 신고거든요. 저랑 같이 그냥 어차피 놀러와가지고 네. 거기까지 근처만 데려다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가시고 저희가 그냥 오는 건 막아드릴게요. 이번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말씀드리고 이번 일 있으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머니가 아무리 안 믿어주신다고 하셔도 이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안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느끼시는 감정 다 맞는 감정이고 다 틀린 감정 아니고 절대 잘못된 감정 아니고 이거 절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서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거 학생분이 느끼시는 감정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거 절대 주눅들 필요 없으시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예 쌤이 집에 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그건 제 마음이죠. 없어요. 상식적인 남자라면 미성년자를 혼자 집에 데리고 가지 않아요. 미성년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지 않아요. 돈을 협박 가지고 때려친다는 협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 혹시 네. 괜찮으시면 집까지 네. 데려다 드릴까요? 저요? 네. 아, 네. 아, 저 진짜 미안해요. 아니요. 저 중학생. 나 도와줘가지고 바빠가지고. 아, 이제 중학교 아니에요? 고등학교네. 아,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 저 집에 같이 가요.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일단은. 괜찮으실래요? 아, 네. 고마울 것 같은데? 어떡해.
무슨 일 있어요? 아, 제가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 보면은 공항 때문에 제가 신호등이 왜 건너기가 힘들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예전에 신호등 한번 해봐봐요. 신호등 길게 했다가 괜찮아요? 아, 제가 신호등 앞에 벗으면 공항 때문에. 공항 때문에. 같이 건너줘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건너드리면 될까요? 네. 누구 까마세요? 같이 가요. 건너주세요. 있죠, 있죠? 같이 가요,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요. 얘 봐봐. 괜찮아, 괜찮아. 네, 봐봐. 괜찮아, 괜찮아. 네, 옆에서 같이 와주세요. 아, 제가 여기 신호등 건너야 되는데, 제가 공황장애 때문에. 같이 건너. 아, 네네.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제가. 아, 제가 같이 제가... 건너드릴게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저 여기만 건너면 되는데요. 아, 제가 여기만 제가... 같이 건너세요. 제가 같이 건너드릴게요. 아, 같이 건너드릴게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아, 괜찮나요? 괜찮나요? 같이 건너드릴게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눈 감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어떡해. 괜찮아요. 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요. 잡았어. 잘했어요. 네, 받아드릴까요? 어디 가시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힘드시다고 공항에 있으셔가지고. 마실 것도. 응, 물이라도 사다 줄까요? 물이요? 아, 제가. 아,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이제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또 건너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데려다 드릴까요? 어디로 가세요? 저 일로 가면 돼요. 아, 많이 괜찮았었어요. 다행이다. 아, 약 먹고 이제 덕분에 건넜어요. 잘했어요. 다음 환자는 걱정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네. 아, 진짜 아니었으면 저 못 건넜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다행입니다. 아, 진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왠지 남자친구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뭐가 무슨 소리예요? 만나서 확인할래요? 어? 뭐야? 아, 불안해. 여보세요? 야, 예진아, 왜 전화를 안 받아? 너 어떻게 알고 자꾸 전화하는 거야? 아, 그냥 갑자기 전화 한 번 받으면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하는데 너 어떻게 알고 자꾸 나 찾아오고 나한테 전화하고 이러는 거야? 너랑 나랑 겹치는 제일 힘든 애가? 내가 너한테 전화하면 안 돼? 아, 진짜 나 이제 너 무서워서 그래. 내가 네 집 앞에 갈게. 내 집도 알아? 내가 왜 몰라. 남자친구가 이거 한 번씩 가서 같이 있다고. 전화도 못 받았어. 남자친구 있는 거 확인 좀 해. 아, 이게 딱 한 번 봐가지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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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누구신데? 외진이 남자친구인데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뭐가 무슨 소리예요? 만나서 확인할래요? 아니, 그쪽 어디신데? 주광동이거든요? 아, 외진이 일단 바꿔주세요. 외진이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확인시켜주면 전화 안 한다면서요. 외진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예진이 남자친구인데 혹시 무슨 타입이야? 저 전 남자친구거든요? 아, 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남자친구 있는 거 맞아요?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네, 남자친구 맞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흔지민이요. 몇 살이신데? 저 20살이요. 얘 프사에도 남자친구 사진도 안 걸려있던데 둘 사귀는 거 진짜 맞아요? 네, 사랑하는 사이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진이 그런 친구 없는 걸로 하는데.
언니 뭐 일일이 그쪽한테 말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저희 비밀 연애 하다가 조금 있으면 공개 연애로 바꿀 거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예진 씨 남자친구요. 남자친구요?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남자친구 없는 거 제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아시는데요? 예진 친구들 다 아는데. 네. 거짓말인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친구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진이 좀 바꿔도 그냥 예진이랑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꼬질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어제도 예진이 집에 안 부르던데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스토커세요? 아니 그냥 예진이랑 얘기할 테니까 예진이 바꿔주세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시죠 왜요? 제가 얘 진짜 좋아하거든요? 둘이 사귄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지금 제 여자친구가 싫어하고 있잖아요. 몇 살이에요? 저 스물일곱. 네? 몇 살이신데요? 25살이요. 아니 제가 예진이 남자친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남자친구 맞아요? 네. 그럼 예진이 어제 집에 안 들어오는데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둘이 가면 같이 있었다고? 어디 있었는데? 중앙동에. 일단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뭘 믿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요. 제가 예진이 만나려고 4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만난 지 얼마나 되셨는데? 만나 죽게 됐죠. 그럼 좀 놔주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더 잘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왜 그쪽한테 드립니까? 어제 예진이 집이 없던데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있으면 안 되나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제가 얘 만나려고 4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예진이랑 만나려고 꽤 오래 기다렸는데. 도대체 걔를 왜 만나요? 뭐가 좋은데? 예쁘잖아요. 예쁘고 성격도. 아 근데 이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연락하는 게? 제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 문제일까요? 제가 연락을 안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데 왜 억지로 연락을 계속 하세요? 그만 연락하세요. 연락 좀 하세요. 다음에 신고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하는데. 아 혹시 괜찮으세요? 그럼 힘드시죠? 상관없어요. 아 괜찮으세요? 한 3일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그 친구 볼 것 같아서. 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정신 차려요. 네? 친구 아니야? 진짜. 아. 야. 어디 가냐? 어? 아니 나 학원 가는 중이야. 나 좀 인사를 해야지. 아 잠깐만 이거 좀 놓고. 아 미안. 저... 내 눈앞에 뛰지 말라 했지. 빨갱이 새끼들 저녁에 다녀야 돼. 어? 우린 빨갱이도 아니고. 그럼 뭔데? 탈북하긴 했지만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 대한민국 국민이야? 너 탈북민이잖아. 철조망 밑으로 귀여운 거 아니야. 너 왜 낮에 다니냐고. 말 좀 들으라고. 어? 친구야 친구. 내가 가기 싫대잖아. 네. 가세요. 응? 아 근데 아 얘가 북한 사람이라 가지고. 북한 사람이 막 해도 되는 거야? 네? 북한 사람이 왜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북한 사람이 왜요? 다른 사람들도 북한이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왜 싫어해요? 탈북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탈북민이면.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인이랑 어울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말씀도 아니시고 방금 행동도 아니었어요. 그 빨갱이들은 낮에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표출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와서 열심히 적응하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한. 북한에서 왔다는 게 안 좋게 보이거나 그래요? 아니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어떻게 잘못한 거 맞잖아요 얘가. 뭘 잘못했죠? 냄새나고 말투도 이상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지금 왜곡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도 다 그래요. 정신 차려요. 네? 친구 아니야 진짜. 만약에 친구가 북한이면 어때요? 그냥 감상 없죠. 네, 북한인이고 한국인이고 그런 게 뭐 차이가 있나요? 응 괜찮아?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야 진짜? 자꾸 응? 응? 빨갱이라고 속상하겠다. 막 냄새 난다고 북한으로 빨리 가라고 하면서 계속. 엄마가 북한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맨날 놀림당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사회에 나와도 그런 거 진짜 아무 제약도 없고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진짜 신경 쓸 필요 없어.
진짜 그런 거는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일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세터민이라고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죠. 진짜 북한에서 넘어온 거 자체가 잘못된 일인가. 저 사람 빼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실 목숨 걸어서 넘어온 건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런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오셨으면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고, 저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어렵구나. 도와달라고. 도와드릴까요? 어느 쪽으로 아, 네, 오세요? 저기 신사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 맞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휠체어 처음 타봐서 혹시 여기 밀어주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팔이니 좋으시네. 뒤에서 보내줘도 될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무거우실 텐데. 아, 감사합니다. 어, 힘이 좋으시네요. 아, 네. 휠체어 처음 타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저 이쪽으로. 주셔야 돼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건너가셔야 되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휠체어 처음 타봐가지고. I hurt my leg hurt, hurt. Oh. Thank you. Nice. You're welcome. How old are you? 26. 26? Yeah. Me too. Really? No, we are friends. Yeah. I like this country. Oh, thank you. Proud of my country. Thank you. Oh.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무거우실 텐데. 힘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못 건넜어요. 아, 죄송해요. 혼자 건너실 때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뛰어오신 거예요? 가셨다가? 아, 저 상관없어요. 아, 괜찮으세요?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이게 밀어주실 때 또 제가 무거워가지고 아, 이게 괜찮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 죄송하네. 아, 괜찮으세요? 전 그냥 건너기만 하면 만족해요.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좀 밀어드릴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무거우실 텐데? 네, 저도 지금 발 다쳐서 이거 들고 가야 되겠다. 아, 정말요? 휠체어도 이게 팔 힘이 많이 드네요. 엄청 많이 들어요. 어디로 가세요? 저 하면서 네, 좀만 들어가세요. 아, 네, 가고 다리 다치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전 거의 다 나아서. 아, 다행이다. 오, 힘이 완전 세신데요? 어, 진짜 힘 세신데요? 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절대 안 가벼운데. 아, 진짜 제가 이거 아니었으면 계속 못 건넜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가야죠. 가야죠. 이거 어차피 신발서로 가는 길이라. 아, 진짜요? 네. 아. 여보,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아, 빨리 좀 와. 아, 게임하는 거 안 보여? 여보. 아, 조용히 해. 아, 왜 이렇게 찡찡대? 아, 임신이 벼슬이야? 그리고 요즘에 다 임신해도 일해. 야, 너는 일 안 하잖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어? 그럼 조금만 천천히 가자. 나 힘들어. 아, 그러니까 들라고. 네가 들어야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네가 들어야 갈 거 아니야. 빨리 들라고. 빨리. 좀만 천천히 가자. 버릇 고치기 전에는 안 가. 죄송한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네? 인상 푸신데.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들어야 돼요. 버릇이. 아, 저도 임신해봐서 알고요. 주의를 나타나는데. 아니, 좀 화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어,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버릇 나빠지는데. 아, 버릇이 아니고 제가 조금만 주세요.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저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려고 나온 거 같아요. 아, 진짜 다 들 수 있어요. 에이, 제가 정말 하지 마시고 자주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몰라요. 가더라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미안해요. 끝까지 줄 수 없어서. 아, 해요. 도와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네? 버릇 나빠져요. 운전부잖아요. 운전부잖아요. 애기만 지금 몇 분인데요. 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얘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하는 거? 네가 들어야지. 애기 아빠신데 지금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빈손이신데요? 근데 저는 임신하셨잖아요. 오늘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쉬는 날이요? 며칠이에요? 얘는 맨날 집에서 논다니까요, 빈둥빈둥. 이게 지금 노는 거예요? 임신하셨는데 듣는 거 안 좋으니까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네, 제가 봤을 때 그랬 거예요. 아,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아니, 어디? 버릇 나빠져요. 계속, 아, 그냥 아니, 제가. 아, 제가 버릇 나빠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 알아서. 진짜 버릇 나빠져요. 아, 괜찮아요. 엄살 부리는 거예요. 엄살 같아 보이세요? 몸살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알죠. 제가 남편이니까. 그럼 남편이면 책임을 지셔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더라 이렇게. 나쁜 사람 맞아요. 나쁜 사람 맞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유난 떨지 마. 이게 어떻게 유난이에요? 아니, 저는 본인이 오늘... 돈 번다고 유세거리지 마세요. 이분도 애기 없었으면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제가 많이 벌어다 줘요. 있고요. 그래도 하고 싶어. 여자인 지금 혼자 있어요? 뭐 성우 말이에요? 임신하니까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임지기 싫고. 책임져요. 이게 책임이에요 지금?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니요. 애기 생기고 나서 점지 오는 것부터 애기 배불러 오면 장기 눌려가지고 소화 안 되고 맞는 것도 힘들고 약물도 못 쓰고 본인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산부인과는 가주셨어요? 한 번 갔어요. 한 번이죠? 네. 이렇게 배불렀다고 한 번이요? 임신이 대수지? 당연히 대수지. 네? 감사합니다. 배도 땡기고 맨날 걱정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언제 나오나, 나 어떻게 났나. 네. 애기는 언제 나와요? 두 달 뒤에 나와요. 아, 진짜요? 예쁘겠다. 엄마 닮아서 예쁘겠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같이 올 때까지 아이고 있어줄게요. 아이고 많이 속상하죠. 아 죄송해요. 아니요. 속상하죠 많이. 아니 속상할 뭐 했어. 괜찮아요. 오늘 힘들면 네. 음료라도 풀었으니까. 정말요? 많이 힘들어. 뭐가 필요하세요? 생리대요. 네? 생리대요. 아 진짜 죄송해요. 난 몰라. 어떡해. 아 씨 어떡하지. 아 큰일났다. 아 씨 어떻게 이렇게 딱 바로 이렇게 터져. 아 씨 어떡하지. 언니 진짜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아, 네. 지금 제가 생리대를 살 수가 없어요. 카드랑 핸드폰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혹시 사러 가실 수 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아, 네. 이쪽으로 가시던 길이었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아, 네. 산책 나왔다가 지금 제가 아, 네. 그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네. 아, 죄송해요. 저도 좀 너무 곤란해가지고 혹시 그 죄송한데 그 혹시 생리대 한 번만 사다 주시죠. 뭐가 필요하세요? 생리대요. 네? 생리대요. 아 진짜 죄송해요. 생리대 한 번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정말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드리고 가세요. 아 죄송해요. 일단 앉아 계세요. 네네. 뭐를 산 거예요? 저 그냥 제일 싼 거. 그냥 임시방편으로 쓸 것만 필요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하래라도 제가 어색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 네. 제가 핸드폰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네네네. 혹시 가능할까요? 아, 정말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사다드릴까요? 아,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핸드폰도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생리대 있으세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여기 있어도 되나요, 그러면? 아, 네네. 아, 네, 죄송해요. 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 바로 얘기해 주신 거야?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는 거 보고 저도 같은 여자잖아요.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 핸드폰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냄새밖에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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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 씨! 아, 가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생리대가 없는데. 그냥 잠만 자자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왜 당신 집에 자냐고요? 저기 오시겠지? 여기 앞에서 오는 게 맞나? 혹시 요거 카톡으로 그 가출 재워주시기로 하신가요? 아, 어디까지 오신 거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녕. 네? 너 맞지? 그 카톡. 근데 저 여자분이라고 들었는데. 아, 걔가 못 나와가지고 내가 대신 재워주기로 했어. 너 어차피 자는 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잘 것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 뭐 해야 되는데요? 날 즐겁게 해준다던가 술 같이 마셔주고. 술이요? 어. 죄송해요. 저 그냥 가볼게요. 아야, 손. 아, 돈도 준다니까? 나도 돈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자기만 하면 100만 원이 생기는데. 놔주세요. 아, 이것 좀 놔주세요. 왜 안 쓰세요? 아니, 그냥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아니, 잠시만. 이거 제가.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 그니까 제가 가출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재워주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채팅한 분은 여자분이었거든요. 살 거 필요하니까 내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이분 여성분이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아, 근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재워줄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성분이었, 아니, 남성분이었던 걸 미리 밝혔어야죠. 싫어하시잖아요, 지금. 그럼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와봐. 니 믿지 마세요? 아, 잠시만요. 아니, 제가 가출을 했는데. 야, 근데 너만 손해 아니야? 야, 니가 잘 것 필요해서 나왔어, 내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재워주신다고요? 네. 아, 재워주실 거예요? 네. 아, 확실해요? 네. 이분이 데리러 온 거예요? 네? 아까 네. 재워주셨던 아, 거예요? 아, 네. 그 여자인 거 아니에요? 저 여자분인 줄 알긴 했는데 그 분이 안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건데요? 네? 아, 그냥 집에 나온 거예요? 네. 아, 진짜 좀 별로. 아니, 제가 재워주려고 온 건데. 돈은 왜 주는데요? 네, 재워주고 돈도 왜 줘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용돈 겸? 뭐 하시는 분인데? 네? 약간 지금 사회적 수용을 봤을 때 지금 가출한 여자애를 왜 지금 재워주냐고요? 왜? 술 먹어야 된다고도 그러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지금 이렇게 가시는 것부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위험한데요? 아, 전 좀 위험한 생각. 아, 뭘 위험해요? 아, 다 가시잖아요. 남자들끼리 뭐 있잖아요. 전 몰라요? 아, 잘 몰라요? 네, 전 잘 몰라요. 뭘 알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왜요? 부탁한 뭐라 자세요? 아니, 재워줄 거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나온 것 뿐인데. 네. 뭐,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필요하시면 줘야죠. 아, 몇 살이요? 몇 살 거예요? 18살. 저거? 뭐, 가지 마. 저 그냥 다음에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냥 잠만 자자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왜 당신 집에 자냐고요? 앉아. 지금 왜 나왔어? 그냥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고 이제 가정적으로 조금 힘들었어? 네. 그래서 이제 알바하면서 제가 혼자 돈 차라리 벌고. 혼자 독립하고 싶구나. 네. 돈도 많이 주고. 얼마 정도? 200이요. 신문 왜 이렇게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이거 위험할 수가. 근데 내가 그런 걸 봤을 때 그 가출 팸 이런 굉장히 위험해. 진짜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체팅은 사람 만들지 말고. 네. 왜 많이 가기 싫지 하면 차라리 그런 시절 같은 거 더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야겠어. 그런 데를 알아볼 생각 못했고. 오늘 자면서 알바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추우실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같이 돌아다니면서 알바 구하시고 저희 집 그냥 바로 가실래요? 그러면은 일단 카페 가서 구해볼까요? 시간 많이 뺏은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돈 있어? 있어? 밥 먹을래? 먹어줄까? 오늘 시간 괜찮지?
너가 나한테 말 걸어서 다행이야 아까. 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나 처음부터 보면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너무 위험한 상황이 같은 거야. 언니 진짜 감사해요. 저 진짜 놀랬거든요. 감사해요. 너무 좋은데? 아, 손발이 좀 저리네. 아, 어지러워. 아, 알바 가야 되는데, 아, 손이 왜 이렇게 쓰레지? 아, 며칠 못 먹어서 그런가? 아, 배고파. 아, 어지러워. 괜찮으세요? 네, 아, 오케이. 아.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아. 119 불러드릴까요? 부축 좀. 아.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네, 아. 배가 아프세요? 네, 아. 왜 그러세요? 네, 아. 머리 아파요? 저 아파가지고. 부축 좀. 이럴 수 있어. 아. 어떡하세요? 많이 어지러워요? 벤치에 본다. 괜찮아요? 숨 쉬는 건 괜찮죠? 눈 앞에 잘 보여요? 네. 안녕. 안녕, 이거 봐. 그래도 뭐라도 이용이 나을 것 같아. 이용. 이용이라고. 아. 어지러워. 네, 좀 어지러워가지고. 왜 그래? 원래 그래요? 아니요, 아, 그냥 좀 며칠 굶었더니. 굶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왜 굶어? 네. 알바비가 이틀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참고 버티느라.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그럼 5분을 미뤘어요? 네. 카페 못 찾아서 그래요? 카페 못 찾으면 뭐라도 팔아드릴까요? 여기 겨 있으면 저희가 팔아드릴게요. 괜찮은데. 생활비랑 학비랑 이런 것 때문에 며칠 그냥 안 먹고 버텼더니 갑자기 이러네요. 아, 이리 와. 맞아요. 저기 가서 밥이라도 먹어. 밥은 있대? 아, 제가.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밥 먹고, 아, 잠깐. 밥 먹고 가. 죄송한데. 안 돼. 밥 먹고 가. 몰라. 아니. 내가 할게. 아, 정말 죄송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습니까? 아, 이제. 내가 안 괜찮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먹고 가요. 아, 네.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아, 네. 아직. 이거 먹어도 될까요? 아,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틀 뒤면 알바비 들어오거든요. 계좌번호만. 계좌번호? 아, 네. 아,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아프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거 가면 무서워서. 아, 진짜요? 아, 이거. 앉아서 쉬세요. 아, 쉬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 저 이렇게 드리려고. 아니, 어디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건데. 아니, 되게 불쾌해. 이거 X인 거 아세요? 네, 괜찮으세요? 잠시만,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딜 만져요, 지금? 이거 X인 거 아시냐고요? 아니, 저 진짜 도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손목 잠깐. 아니, 그러니까 합의하실래요? 경찰서 가실래요? 아니, 저 그냥 넣었어요.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저한테 뭐 합의금으로 한 10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00만 원이라니요? 저 돈도 없는데 뭐. 아니, 돈 없는 건 그쪽 사장이시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줄줄 따라와서 저를 만지려고 한 건지. 합의 보시자고요. 20살인데 경찰서 가는 거보다 합의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뭘. 아, 저. 이게 X생.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해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아, 네. 잠깐만 와봐. 이 CCTV도 있고 저기 뒤에 앉아있던 여자 두 분이 봤거든요. 그냥 경찰에 숨겨. 저랑 얘기하세요. 그럴까? 저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정말 도와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한 건데. 네. 이건 좀 상황이 너무가 아닌 것 같아서. 만졌어요, 저를.
아니 저는 진짜 손목 만져야 되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근데 지금 저기 뒤에서 상황을 다 보신 분들도 지금 버스 타셔야 돼가지고 가는데 제가 번호를 받아놨거든요. 아, 그분들이 보기에도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저기서 같이 보신 분들은 만약 일이 커진다고 하면 이분 편에 오셔서 얘기를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지금. 아니 아가씨 나도 금방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가씨가 여기 넘어지니까 이 학생이 내 뒤에 다 따라왔어요. 막 쫓아와서 일으켜 주려고 손을 만진 건데 무슨 X이라 그래. 군대 합의금이 100만 원이요? 아,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아니 제 몸을 만졌어요. 아니 전 도와드리려고 몸을 만졌어요? 아 저기요 내가 봤으니까 괜찮아요. 몸을 만졌어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니 어떻게 부딪히자마자 입에서 100만 원 얘기가 나와? 아니, 넘어지셔서 팔 이렇게 괜찮냐고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그게 몸을 만졌어요 몸을. 아니 그건 아니지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증인 서 줄게요. 내가 연락처 줄게. 아 제 몸을 만져서 제가 아니 제가 여기서 다 보고 있었어요. 무슨 몸을 만졌어요? 다리 걸려서 넘어지니까 잡아주려고 팔 잡은 거잖아요. 갖다 좀 갖다 지고 씌울 건 씌워야죠. 옆에 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니 넘어지셨잖아요. 다리 지우셔갖고 네, 넘어지니까 옆에서 깜짝 놀래서 붙잡으려고 하다가 안 잡히니까 팔을 잡은 거예요. 그래 엄마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두 사람 한 사람 넘어졌잖아? 네. 그럼 도와주려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만진 거지? 네. 이런 데를 더듬은 게 아니잖아.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거지.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래 그게 어떻게 넘어지자마자 몸을 잡다고 100만 원을 달라. 100만 원이 어디 기준이야? 경찰서 가요. 내가 증인 서줄게. 증인 서줄게. 우리가 경찰 불러. 지금 협박죄를 불러. 협박죄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협박죄로 불러. 아니 증인 서줄게. 보호대도 있고 협박죄도 있어. 나 여기서 앉아서 다 봤어. 이 여자가 진짜. 발만 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있었어요, 아니 도와주려고 한 사람인데. 어디서 못된 것만 봐. 저기 내 연락처 줄게. 연락처 경찰서 가면 나한테 전화해요. 네. 내가 봤으니까. 아, 그래도 이제 20살밖에 안 됐고 앞이 창창한데 이런 일로 괜히 불미스럽게 일이 생기면 서로한테 피처 안 좋으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번호를 주셔가지고 혹시 일이 커지게 되면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고 하고 이제 맞아. 아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막 20살이라고 하는데 예민한 시기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아닌데 왜 경찰서 가지 말고 여기서 합의를 보자고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억울한 거는 풀어줘야죠. 옆에서 아, 제가 그쵸. 다 지켜봤는데 못 봤으면 모를까. 아, 애기야 너 육상 좋아해? 문화체 가면 이거 진짜 많은데 계속 가신가요? 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주실 거예요? 어, 다 준다니까. 애기야. 네. 혼자 왔어요? 아니에요.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요. 엄마 어디 갔어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 엄마가 저기 멀리 가셔 있는 거야? 네. 이름이 뭐예요? 리아요. 리아는 강아지 좋아해요? 네. 언니 집 따라가면 엄청 귀여운 강아지랑 놀 수 있는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엄마 오기 전에 언니 집으로 빨리 가서 강아지랑 놀자. 동네는 뭔데요? 포메라니안이에요. 우와, 쟤 진짜 귀엽겠다. 우리 엄마 안해요. 우리 엄마 안해요. 그래, 엄마 잘하네. 아니 아니 엄마. 우리 엄마 엄마. 미나야 너무 싫어. 우리 엄마 아니잖아. 아니 엄마 조용히 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될 거예요. 이런 빵도 엄청 많고 귀여운 강아지랑 놀 수 있어요. 언니 집 가면. 그래도 가기 싫어. 왜? 아줌마 누구예요? 제가 엄마예요. 제가 이 빵도 줬고요. 제가 아니, 엄마 맞아? 아니요. 아니다. 얘가 아니잖아.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얘기가 지금 죄송한데 혹시 애기한테 엄마 전화번호 아니요. 애기 엄마 전화번호 몰라요. 엄마 전화번호 한번 전화 걸어볼게요. 아니 아니야. 아줌마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네네. 아는 애기예요. 아는 애기 맞아. 네. 아니에요. 어, 근데 근데 왜 뭐 때문에 아는 사람이세요? 아니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애기가 싫어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는데 데려갈 것 같다는 생각 들잖아요. 일로 와. 바로 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기가 이 정도까지. 너 이름 뭐야? 김리아. 하잖아 애기가요. 엄마 어디 있어? 제가 엄마예요. 엄마 번호 뭐야? 너 이름 뭐야? 리아요. 일로 와 리아. 일로 와. 예, 예. 저희 애가 이렇게 장난을 쳐요. 어려워. 공짜로 전화할까요? 공짜로 왜 전화를 해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엄마인데 뭘 더 확실하게 해요. 엄마 어디까지 같이 아 제가 엄마예요. 111 신고했다. 아니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요. 경찰이 와서 확인해야 되니까. 애가 아니다는데 강제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아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얘가 알았어요. 얘가 끊으세요. 일단 끊으세요 진짜. 아니 신고를 말씀드릴게요. 지도업에 내 말 안 들어. 내가 엄마인데. 아니요. 애를 잡았거든요. 경찰에 연락하세요. 아니 경찰에 왜 연락을 합니까? 혹시 모르는 아니 뭐가 혹시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비둬야겠어요. 내가 지금 엄마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예, 안정시켜. 하지 마요. 예, 겁나게 하지 마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리아 어머님 되세요? 아, 네, 근데 여기 지금 아기가 혼자 있는데 여기 다른 분이 자기 딸이라고 계속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네. 네, 엄마 무서웠다. 엄마 무서웠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딸인데 지금 데려가려고 하잖아. 아 얘기를 리아야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좀 가지러 갔다 오느라고.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빠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